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소상공인분들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매출 대박을 터뜨린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사업에 도움을 아주 톡톡히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한 소상공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월 매출 억 소리 난다는 한 소상공인의 SNS입니다. 예쁘다. 야, 이거 사진 멋있는데요? 사장님을 만나러 천안으로 달려갔는데요. 여름에 어? 아이스 커피. 아우, 귀엽네요. 예? 좋아, 좋아. 아니, 본인이 무서워. 아니, 커피 사장님을 만나려면 여기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 잠시만, 저기에 누가 계신데요? 저분이시려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네. 혹시 이 SNS의 주인 맞으신가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어, 네. 아니, 딱 봐도 이거 카페인데, 카페 사장님 아니셨어요? 어, 아니고요. 어, 저희 사업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네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페 네. 메뉴 재료와 기구들을 판매한다는데요. 네. 야외에서 촬영이 한창인 직원들, 요게 바로 매출을 올리는 영업 비결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왜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와, 많으세요. 맞아요. 홈카페가 유명해서. 네네네. 또 이걸 통해서 저희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재료들 직접 구매하심으로써 아~ 저희가 저희 매출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잘 찍어야겠네. 그런데 무엇보다 맛이 좋아야겠죠? 맛도 좋아야죠. 커피 로스팅하는 기계들. 네, 맞습니다. 예. 커피의 경우 공장형 카페에 위탁 가공하는데요. 신선한 원두를 갓 볶아서 배송하기 때문에 제품을 받았을 때 고소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 편이세요? 어, 저희가 많을 때는 하루에 5천 건도 넘고 하루에 5천 네, 건이 엄청나요. 최대지만 이제 환산을 네. 하면 한 얼마 정도 매출인 거예요? 5천 건이면 저희가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하루에 야. 그 정도 하루에요? 네. 사업 초기엔 발품 팔아 판로를 개척했지만 하루 주문 두 번일 때도 있었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매출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잘 되게 되셨던 거예요? 어, 저희도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네. 이제 브랜딩하고 마케팅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중기부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또 브랜딩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됐던 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한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상품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됐군요. 이 방송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지난해 무려 24억 원의 우와. 매출을 올렸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네요.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여기 보니까 구독 서비스 요거는 뭐예요? 커피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취향들이 다 다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 취향에 맞는 원두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만 계속 구매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드셔보시고 나서 입맛에 딱이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받고 싶어요. 할인도 해줄 거예요. 단골이 되는 거네요. 매번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일단은 매출이 안정화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횟수가 지나갔을 때는 그렇지. 이거 요거 때문에 하지. 정기적으로. 네. 하시는 분도 좋고 사는 사람도 어차피 좋고 먹을 거예요. 서로 그냥 윈윈하는 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인 요즘 반찬이며 간식이며 미리 값을 치르면 무엇이든 정기 배달 되잖아요. 그야말로 구독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시장 규모도 640조 원에 육박하다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독 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보다 반가울 소상공인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네. 불안정한 매출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는 곳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식당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식당이 아니에요? 네, 식당이 아니에요. 오. 제가 한 10년 정도 음식점을, 오리 전문점을 운영을 하다가 하신다. 네.
식당을 접고 밀키트 제품을 만들어서 구독 경제 서비스까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요즘 밀키트 많이 먹어요. 아니 근데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60이 넘었습니다. 네. 네, 사장님은? 네, 저도 60입니다. 아니 근데 뭐 밀키트니 구독 경제니 굉장히 두 분이 스마트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음식점에 납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도달했어요. 30년 경력의 오리 사업 전문가지만 60대 부부에게 디지털, 온라인 전환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100%가 오프라인 그 음식점 납품을 했었고 온라인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혼자서 할 때는 뭐 1년에 200 정도 팔았었어요. 근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도움 받아서 그 플랫폼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2천만 원 넘게 팔았어요. 6개월 만에. 네. 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부부. 요즘 대세인 밀키트 제품 개발까지 도전하게 된 겁니다. 밀키트란 손질된 재료와 소스로 간편하게 뚝딱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일명 쿠킹박스인데요. 정기구독 서비스로 성공하려면 다양한 메뉴 개발이 필수겠죠? 자, 그래서 오리고기로 이렇게 소시지도 만들고 떡갈비로도 만든 겁니다. 저는 이거 할래요. 네, 오리 떡갈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자, 밀키트만으로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홈스토랑 분위기가 네, 나는 거죠. 네. 네. 이거지, 이거지. 네, 요거 합격. 합격. 소시지는? 네, 오리 소시지입니다. 네. 합격. 이게 오리라고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이게 질릴 틈이 없어요. 네. 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메뉴들이라면 저는 한 달 내내 오리 먹어보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제품은 준비가 됐지만 판로가 또 걱정일 텐데요. 이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사실 60대 초반인데 이걸 하려니 엄두가 안 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그럼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은 제가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같이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나이 많으신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의 상품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했고요. 20% 할인 이벤트 비용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데요. 구독경제관에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누구나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민감몰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셔서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